여기 말 이 책은 실제로 이 책은 실제로 귀신을 말했다. 누구니? 김우진 찾아라. 에? 누구야? 얘라. 와보세요. 아빠 와보세요. 이거 뭔데? 이거 말고 좀 더 가치 있는 거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. 수업 사는 건데요. 넌 좀 있으면 3학년이 되는데 이런 거 사서 뭐 하겠어? 가지고 놀아. 아빠 그리고 지금 돈이 없는데. 지금 무지개 많이 갖고 싶으냐? 네. 그럼 네가 돈을 좀 저금을 하지. 화장실 주세요, 아줌마. 응? 안 돼요. 뭐 했니, 김서 거기 가서? 아니요. 저기 어리 엄마 있을 때 저기 밑에 손 내려놓으면은 저거. 짜장면 집 있었거든요. 그리고 저기 이사 왔다고요? 여기라고 말해드릴게요. 이사 왔다고 얘기해 주려고 그런다고? 네. 아는데. 우진이가 갈게요. 우진아, 거기 집, 그 집에 강아지 있다? 저기 있어. 샀어? 공수 샀대? 샀나봐. 뭘 살 거야. 우진이 공책이 하여후에는 하지. 여기 하신 좀 있어. 아빠가 지금 남산에 올라갈래? 아빠가 둘이서 지금? 응? 이거 하자 했지나? 뭐하러 사냐 그걸?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보기들도 다 들어있어. 근데 다섯 개나 들어있다. 이거 사지 말고. 나 이게 좋아. 뭐하러 사? 저보다도 우진이 나이에 맞는 더 가치 있는 걸 샀으면 좋겠는데 아빠 생각에. 가치 있는 게 뭔데요? 예를 들면 책이라든가. 아니면 뭐 저거. 책 사러 갈까 그러면은? 책 사러 가요. 아, 책만 맞잖아. 책 많잖아. 책 사주고 나 읽지도 않았잖아. 응. 난 많이 읽었는데. 또 가치 있는 걸 사도록 하자. 저걸 사는 것보다는. 가치 있는 게 뭔데요? 너한테 맞는 거. 저는 유치원 애들이랑 사는 거지. 아니요, 유치원. 저 그만해. 화장품 뭐 그런 거 사. 어떤 애들, 나, 큰 형들도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줄 알아. 그런 사람들은 정신 연령이 낮아. 우진아, 정신 연령이 낮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? 몰라. 사람의 정신이 지금 현재의 나이보다 훨씬 나이가 적다는 말이야. 이를테면 20살인 사람이 10살이 정신 연령이 10살이더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. 이거 뭐야? 갑체미스 이건 사지. 아니, 인형도 끊었다. 학년 때 끊었잖아. 아빠 이게 문제래요? 뭐냐 이게? 철실. 설실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목도리 만들 수 있다는데 목도리 만드는 것까지는 모르고 따는 건 알아요. 우진아 그냥 공책이나 사자. 응. 연필하고 그것도 많이 공책 처럼 들어왔지. 지우개도 많고. 뭐 사냐 그럼?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. 그래, 장난감. 장난감 재미없지. 장난감 집에 많잖아. 뭐 많아. 넌 이제 장난감 끊을 나이 됐어. 아빠도 그렇게 생각한다. 아, 그만 사야지 생각하고. 응. 어떤 거북이 파이브도 있고 다른 것도 봤는데 쟤네들은 정신 연령이 낮다니까. 아. 그리고 뭐 그렇게 비싼 걸도 사가려냐? 아, 사고 싶으니까 사가지고. 색깔이 참 여트지. 뭔데? 응? 이거 사줄까? 그래.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
절대 올라오는데 빨리.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, 아예, 아싸 호랑나비, 아싸 한 마리가 아싸 또 고파한테 아졌는데 고파였지, 짜짜짜짜짜짜. 근데 그거 할아버지가 만든 집이에요.